저의 첫 번째 문장에 일반적인 오해. 조금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오해인가 보다 이렇게 싶어.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우에버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위에 게 반박하려고 하는 통념이고,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구나라는 이 대립관계를 보려고 시도를 해야 돼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평가원 기출 문제는 늘 대립구조이기 때문에 그러지. 그러면 선생님이 늘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반주제는 파란색이고, 주제는 빨간색을 할 건데, 볼게.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는 바로 뭐냐면, 자기네가 필수 과목을 통과만 하면 그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러나 네가 만나게 되는, 교실에서 만나게 되는, 네가 아무튼 티칭해야 되는 그 학생들은 in time, in environment, 환경에서, 시간에서 다 걔네들만의 독특함이 있다. 네가 만나는 데 있어서는 말이다.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 Common Misconception에 있는 Everything하고 여기 However에 있는 Unique하고가 이 사람이 글을 문맥을 잡고자 하는 대립축인 거야. 알겠어? 그러면 저 대립축으로 이거를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 거지. 이해가 됐나? 자, 그런데 술판 봐.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기출 문제 있지. 기출 문제를 보면 늘 이게 대조 대립 이런 식의 구조 구문이 상당히 많잖아.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. 뭐가 있냐면, 지금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 게 not A but B 구문인지 아니면 not only but also 구문인지 그걸 좀 구별을 해야 돼. 위에 거는 A가 틀렸고 B가 맞았다 이지만 not only but also B는 A도 맞고 B도 맞는데 B가 조금 더 맞는다라는 얘기야. 내가 말하자는 건 A가 틀린 건 아닌데 B를 좀더 얘기하자는 거지. 즉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not A but B를 하나, not only but also B를 하나, 여기서 중요한 건다 B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문맥에 들어가 있는 거야. 근데 차이는 B에서 나는 게 아니라 A에서 나. A는 틀렸다는 거고 B는 맞는데 이거보단 이게 좀더 중요하다는 거지. 여기로 와. 지금 이 지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, 이 지문에서 여기 있는 이 문장들만 봤을 때에는 필수 과목은 만 통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네가 수업 들어가서 in time, in environment, 환경과 시간 속에서 만난 애들은 다 유니크한 애들이야.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무엇인가 네가 만나는 것에 있어서의 너의 적응성이 필요해라는 얘기거든.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땐 너희들이 not A but B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이야. 여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결국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티칭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적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적응성이 좀더 중요해라는 문맥이 돼서 순간적으로 읽을 땐 이게 not A but B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읽었을 땐 이게 교육학을 전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전에 들어가서 너의 그 적응성과 그 상황만의 유니크한 게좀더 중요해. 즉, 독해에서 고집을 피워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걸로 보였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. 뭐에 따라서? 결국 문장의 맨 끝에 문맥에 따라서 말이야. 따라서
기출문제를 공부하거나 6평, 9평을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문서에서 등장하는 대조대립이 나오면 이게 이건지 이건지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읽으면서 과연 이것인지 이것인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돼. 섣불리 처음엔 이게 됐다고 해도 문맥에 따라 이게 될수 있다는 거니까. 알았지?